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다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나누고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제가 강조한 말씀들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purpose가 있다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called 했고, 이번 주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God works.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save, 구원하셨고 부르심, called. 이게 소명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purpose죠? 네, purpose.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는 것을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제 가슴속에 깊이 새긴 말씀드립니다. 또 한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였죠? 다윗이죠.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과 같은 심장을 가졌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다윗. 정말 부러운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사역을 다 마쳤을 때 어떤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그거는 다윗이 살아 생전에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정말 부럽죠. 다윗이 다 사역을 끝났을 때, 죽었을 때 그의 비석에는 과연 뭐라고 쓰여져 있을 만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그런 말 있습니까요? 이런 말씀을 제가 찾았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뭐 잘 살다 죽었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영어로 읽어보면요, 감동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For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he fell asleep, he was buried with his fathers, and his body decayed.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고, 경배한. 물론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또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됐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Davi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다 섬겼다. 당대에 in his own generation.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짧은 인생 살잖아요. 그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다 설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들이 한동대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calling, called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cultivate 하고 계시거든요. 양육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commissioned, 가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섬기는 겁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He served God's purpose.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일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동대학에 있을 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표로 삼아서
살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대학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공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 저희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청년들 여기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설부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대학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를 배워 열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선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달려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1베이지 우리 배웠죠? 중요한 거니까 리비지트 합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X를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정보는 X입니다. 모든 것을 코딩할 때 X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게 중요한 키입니다. Erase X. 근데 그랬죠?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비워주고 사라지면 된다. 그래서 컬러 코딩으로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after입니다. after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여기 노란색 있고 여기 노란색 있는데 그거를 뭘로 덮어 써야 합니까? 앞에 거 노란색은 초록색이 와야죠. 초록색이 와야 되고 뒤에 거 노란색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앞에 노드가 여기 와야 돼. 주황색이 와야죠.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연습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초록색이 와야 되고 여기 주황색이 와야 된다.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X 프리비 넥스트가 어딘지 찾아보세요. 무슨 색인지. X 프리비 맞죠? 예, 넥스트 맞죠? 노란색이죠. 노란색. 그 다음에 X 넥스트 프리비. X 넥스트 초록색이죠? 네, 프리비.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X 프리비. X 프리비. 주황색이죠. 그 다음에 X 넥스트. X 넥스트. 초록색이죠. 그리고 1베이지 우리 하려고 합니다. 연습을 했고요. 이제 컬러를 지워주고 이 앞에 코딩을 쓰는 거예요. 좋은 연습이죠. 여기 첫 번째 노란색 여기라고 그립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찾아갑니까? X preview next 하면 되겠죠. X preview next.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란색 여기는 어떻게 찾아갑니까? X next에서 preview로 가야죠. X next에서 preview로 가면은 두 번째 노란색. 여기 주황색하고 여기 초록색은 어떻게 합니까? 쉽죠? 여기 첫 번째 주황색은 X, 네, 프리비. 네, 초록색은 X, 네, 넥스트.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비포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 이제 코딩 하렵니다. 이 부분은 어디예요? 이 노란색 위에 초록색을 쓰라는 거죠. 그러면 초록색이 뭐예요? X, 넥스트. X, 넥스트를 써야죠. 어디 위에다가? 노란색 위에다가. 노란색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X, 예,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preview, next.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주황색을 쓰는 거죠. 주황색은 뭡니까? 예, X, preview. 노란색은 다시 두 번째 노란색. 예, 여기에 노란색은 어떻게 갑니까? X의 초록색의 preview. X의 next의 preview.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delete 하면 되죠.
여기 딜리트 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 또 세마이클론 또 빠졌네요. 그 다음,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하려면 노드를 새로 만들어야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노드 새로 만들 때 여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야죠. New Node. 바로 컬러 코딩 안 가도 되려나요? 네, 첫 번째 value. 그 다음에 여기 previous node는 지금 요거가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previous node는 뭐예요? 요거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이건 주황색은 뭐죠? X preview. X preview. 그 다음에 여기 next에 들어갈 건 뭐죠? 노란색이죠. 요거. 그래야 이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쵸? next. 새로운 노드에 next는 노란 거가 들어가야죠. x. 그걸 어디다 저장해야 되니까? 내가 새로운 노드를 만들었다. 초록색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 노란 거는 요 로케이션이 어디예요? x로부터 preview에서 next로 가야죠. X에서 항상 출발해야 된다. Preview로 가서 그다음에 Next로 가야죠. 거기다가 New Node 초록색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또한 군데 더 해야 할 때가 있죠. 여기를 또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뭘 써야 돼요? 초록색을 써야 됩니다. New Node를 갖다가 Variable를 저장하면 좋겠네요. 한번 보죠. 여기 Node를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Node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드를 또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더 코딩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접근한 거보다 X 프리뷰, 네, X. X는 노란 거죠. 요거 표시한 겁니다. 요거는 X 프리뷰.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할 때도 요 컬러 코딩으로 하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 노란 거에다가 초록색, 또 주황색에다가 초록색. 여기하고 요거를 한 거죠. 네, 노드가 두번 쓰였죠. 여기 노드. 여기 노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란 거만 여기다 쓰고 여기는 주황색 쓰면 돼요. 노란 건 어떻게 찾아갑니까? X로부터 찾아가야죠. X로 가서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와서 그 다음에 Next 하면 되죠. X에서 Preview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주황색을 찾아가야 돼요. 여기 주황색 찾아가기 쉽죠. X, 네, Preview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이걸 잘 관찰해보면 두 줄을 한 줄로 쓸수 있다 없다. 쓸수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 요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써야 된다. 네. X, Preview 왜? 네. Right, Left, Associativity 때문에 그렇습니다. Next node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야지 이게 네, 안 그러면 요걸 먼저 써버리면 여기 와서 X preview 하고 next에다 노드를 써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질문하는 건데 요거가 옳으냐 요거가 옳으냐 여러분들 이제 잘알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요거 포지션 앞에다가 요거를 집어넣는다 그런 거예요. X 주어진 노드 앞에다가 요게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push front 요걸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뭐 이거 쉽네. 한 줄이면 되죠. begin을 찾아가고 거기다 value 집어넣으면 됩니다. variable value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value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pop front 맨 앞에 걸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면 empty가 아니라 그러면 erase begin p. begin p 하면은 맨첫 번째 노드가 return 되잖아요. 그러니까 begin p 한 줄이면 돼요. pop front 너무 쉽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erase pop find 요거를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요거 언급했지만 이제 좀더 나은 버전을 만들려고 그래요. 요건 지난 시간에 우리 구현한 거예요. 네, pop도 마찬가지고요. find가 뭐 찾으면 뭘 return합니까? tail node를 return하죠. and p 가서 뭐 찾으면 tail node를 return해요. 그럼 여기다 tail을 집어넣으면은 지우면 안 되잖아요. 지울 수가 없죠.
평가는 여기가 이제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를 여기서 케어를 해야 합니다. find를 먼저 해요. 노드가 테일이 나오면 return하죠. 또 노드가 phead다 면은 이제 return한다. 이렇게 체킹을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이게 good enough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떠냐는 겁니다. erase p를 요 체킹을 아예 erase에서 하는 거예요. erase하고 insert가 foundation 같은 두 개의 function이거든요. 그래서 예, 물론 이런 function도 있지만 이런 function 또 하나 더 만들어 두면 예, 여기서 아예 체킹을 하는 거예요. erase에서. 그러면은 이 다른 pop 이런 데서는 체킹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상 erase func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erase로 하면 되죠. method overloading을 사용하니까 node x erase x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아, 여기 제가 해놨네요. erase x. erase function이 두개 있는 거예요. 두개 있는 건데 overloading 해요. 근데 유저는 요거를 사용하면 더 안전화되는 거죠. 미리 여기서 체킹을 해주니까. 그 팝에서는 그냥 erase 요거를 부르는 게더 좋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에러 체킹을 해주니까. 문제 중에 제가 이렇게 스타를 붙인 거가 있어요. 그거는 좀더 여러분들이 pay attention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pay attention. 좀 어려울지 모르니까 pop all find를 해요. find를 해서 찾으면 and p하고 같은 걸 return 해주잖아요. 찾으면은 예, pop value 이렇게 하면 되는. 잘 되겠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좀 느려요. 여기 이제 긴 리스트가 있어요. 긴 리스트, 1 million. 근데 이제 find 해요. 여기 가서 이제 하나 찾았어요. 찾으면 그다음에 다시 pop 와요. 그럼 또 이것도 이건 find가 이제 이렇게 쭉 스캐닝해서 여기 가서 딱 찾고 돌아왔어요. 찾았어요. 찾았으면 또 이제 pop이에요. 네, pop이 또맨 앞에부터 쭉 가서 값을 찾아갖고 이걸 erase 하겠죠. 그래서 time complexity가 이제 big O of n, big O of n. 그래서 결국은 while 루프가 여기 있고 여기가 pop인데 좀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for loop. 그래서 for loop x는 begin이고요. x가 end가 아닐 때까지 x, x, next. 그리고 x 데이터가 value면 erase px 하래요. 로지컬리 오케이죠. 가다가 power 3을 다 딜리트 하려고 그런 거예요. 3. 하다가 3이 나왔어요. 3을 찾았어요. x 데이터 밸류 3. 그럼 erase 해요. 그 다음에 여기로 x next 하겠죠? 여기 와서 그다음에 또 요거 딜리트 하고 3이면. 그런데 여기에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DF 파일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Write after erase. 이 x를 없앴어요. 그쵸? erase가 x 없애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컴퓨터에서는 이게 잘 돌아가요. 근데 어떤 컴퓨터에서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디버깅 하기가 좀 힘듭니다. 항상 여기서 실패를 하면 디버깅 하기가 쉬운데, 어떤 컴퓨터 잘 돌아가요. 근데 갑자기 다른 컴퓨터에서 해보면은 안 돌아가요. 여기서. erase까지는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힌트 줬네요. Does x point to the next node right after the first erase call finishes? Are you sure? 네, 그게 문제입니다. unique. unique function remove extra node sublist of equal value of node. 이거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 333이 겹쳐져 있잖아요.
한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려는 겁니다.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려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없애는 것보다 두 번째 거 없애는 게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previous 노드를 기억하고 있다가 previous랑 나랑 똑같네. 그럼 내가 사라지는 게 코딩하기가 쉽습니다. 이미지 할때 그랬잖아요. X가 내가 사라지면은 그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서로 연결하기가 쉽죠. 우리 이거 코딩 해봤잖아요. 근데 내가 앞에 있으면서 뒤에 거를 없앤다. 이거보다는 내가 없어지면서 내 앞에 뒤에를 서로 연결한다. 이게 더 코딩이 쉽습니다. 버전 1. 이것도 역시 앞에 거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잘안 돼요. 어떤 때는 되고. 그래서 이제 디버깅 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 솔티드. 솔티드 펑션을 우선 만들어야 돼요. 리스트가 솔트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죠. 그래야 안돼 있으면 솔팅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솔티드는 두 개의 펑션이, 이름은 똑같고, 시그니처가 약간 다르죠? 여기는 리스트를 P를 집어넣어 주고, 이게 솔트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펑션을 부르는 거죠. 솔티드 펑션을. 솔티드 해갖고, 하나는 P, 리스트하고 여기는 어센딩, or, 어센딩이 돼 있건, 디센딩이 돼 있건, 솔티드. 여기 P, 디센딩. 이렇게 보내면 되죠. compare 펑션이 어센딩, 디센딩. 예를 들어서, 어센딩인데, 1, 2, 5, 7, 9. 그러다 갑자기 6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quit 하는 거죠. As soon as out of order found, then false 하고 return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find랑 뭐 비슷해요. 이 코드는 됩니다. 앞에 거랑 비교만 하면 되죠. ascending, descending, compare function 여기 있습니다. 쉽죠? 한 줄짜리. 이런 거 보고 helper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부르지 않는 함수인데 내 개발자 입장에서 주요 펑션들을 돕는 그런 펑션 중에 여기 more 펑션이 있고요, less 펑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find 펑션이랑 거의 똑같죠. 제가 친절하게 옆에다가 써줬습니다. 요거는 요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적절히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 그 다음에 push sorted. p 리스트가 있잖아요. 리스트가 쭉 있으면 여기 5, 7, 9 리스트를 보고 6를 집어넣으라 그러면은 알아서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아 여기가 7이구나 더 크구나 그럼 여기다가 6를 집어넣으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아하고 less 펑션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less 펑션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현했잖아요. 앞에서 여기 less 펑션을 구현했는데 less라는 이름이 standard namespace에 있어요. 여기서 name conflict이 일어납니다. standard namespace를 사용하면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때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요거 scope resolution operator 요거를 쓰고 less라고 쓰면 우리 거가 불러집니다. 만약에 descending 오다면 5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5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 7을 찾아서 여기다가 집어 여기는 그거보다 작은 숫자를 찾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descending 오다 이때는. 여러분들 bubble sort, selection sort가 다 구현했잖아요. 이 bubble sort를 이제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리스트를 이렇게 begin, end 뭐 이렇게 하면 돼요. I next 이렇게 해서 쉽죠? 요거를 제가 구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selection sort, insertion sort로 구현하면 돼요. quick sort도 내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두 개만 이런 식으로 코딩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됩니다. reverse 여러분들 singly linked list에서 reverse 많이 해봤죠? 여기서는 한 문제만 우리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별표도 안 붙었어요. 알고리즘은 잘 묵상해 보면 돼요. 그림을 그려놓고 컬러 코딩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리버스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피지컬리 바꾸지 말고 링크만 바꾸려고 그래요.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보다 더 쉬워요. 어떻게 바꿀까요?
딱두 개의 스텝이에요. 요거랑 요거랑 서로 바꾸려는 거 아니에요. 스텝 1. Preview Next로 서로 바꿔라. Every node, including Sentinel node. 요게 Sentinel node죠? 바꾸래요. 요거만 바꿔. 여기도 요거끼리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쉽죠? 자체 내에서 바꾸는 건데. 얼마나 쉬워요. 다 바꿔요. 그럼 이렇게 돼요. 여기 서로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노란 거, 초록. 초록, 노란 거. 이거 바꾸는 거예요. 뭐, 아주 쉽죠. 같은 노드 안에서 바꾸는 건데, 옆에 거랑 바꾸는 것도 아니고. 바꿔요.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거 바꿔요. 서로. 이 앞에 거 초록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초록을 헤드라고 그랬는데, 파란 걸 테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테일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헤드라고 그래. 거기 있는 정보를, 여기 초록색을 이제는 테일이라고 불러야 돼.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는 헤드라고 부르면 돼. 그건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버스, 솔팅을 여러분들이 하는데요. 솔팅이 1, 2, 3, 이렇게 솔팅이 됐다. 리버스라고 하면 3, 2, 1,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Half.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면 half는 요 가운데 요거죠. 요 노드 애드레스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 개, 세 개. 그럼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second half에 여기 두 번째 half죠. 여기가 그거에 첫 번째 거가 mid예요. 홀수일 때는 가운데가 있잖아요. 가운데 거 주고. 짝수일 때는 여기가 half고 이쪽이 half인데 그두 번째 half의 첫 번째 노드. 여기냐면 우리가 종종 이 리스트를 갖다 반으로 쪼개고 싶거든요.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메스드원은 먼저 사이즈를 구해요. 사이즈를 구하려면 스캔을 쫙 해서, 아, 이거 여섯 개입니다. 리턴 해줘요. 메소드 1입니다. 6개를 둘로 나눠요. 3이죠. 그러면 하나, 둘, 세개 지난 다음에 다음 거를 미드로 해서 리턴 해주면 되죠. 5개다 그러면 5개를 둘로 나눠서 2가 나오면은 그 다음 거 리턴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200만 개가 있다. 2밀리언이라 그러면 몇 개나 이거를 스캔을 해야 우리가 요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미드를. 맨첫 번에 한개 사이즈를 구하려고 200만 개 가죠? 그 다음에 다시 그 100만 번째에 있는 그거를 찾으러 가야죠? 그러니까 200만 플러스 100만을 가야죠. 300만 스캔을 해야 돼. 이거는 order of n이에요. 그래도. 다만 이제 한번 반을 가니까. 메소드 2가 있어요. 이 메소드 2는 토끼와 거북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토끼가 빨리 가겠죠? 거북이는 한칸 가는데 토끼는 두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북이는 한칸 가고 토끼는 두칸 가고. 예, 거북이는 또한칸 가고 토끼는 다 갔고. 그러면 토끼가 다 갔다고 플래그 하면 여기가 미드예요. 거북이가 있는 데가. 그쵸? 딱발 맞겠죠? 이게 그 알고리즘입니다. 래빗하고 토끼가 같이 출발합니다. 비긴. 근데 터틀이 비긴합니다. 래빗이 끝났습니까? 그러면은 래빗은 두번 가요. 터틀은 한번 가고. 그러면 터틀이 있는 데가 미드입니다. 예, 그럼 빠르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빠를까요? 이게 2 밀리언이다. 그러면은 토끼는 몇번 검색합니까? 1밀리언 검색하죠. 또 거북이는 얼만큼 갑니까? 가운데 개까지 빼기 못 갔죠, 아직. 그건 1밀리언 가겠죠. 그러면 좀 빠르겠죠? 토끼하고 거북이가 1밀리언 가고 딱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알고리즘보다 훨씬 빠르겠죠. 200만 노드를 만들어 갖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런데 예, 여기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while 루프를 좀더 다듬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 가서 버그가 생길까요? 이게 아마 홀수일 때는 괜찮나요? 짝수일 때는 안 되고,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걸 잘 신경 써서 체크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셔플. 마지막 문제 같아요. Perfectly shuffled입니다. 카드 이렇게 섞는 거, 이렇게 섞는 거 있잖아요. 근데 perfectly. 하나 다음에 다음 하나. 하나 다음에 다음 하나. Alternatively 셔플 하는 겁니다. 여기 1, 2, 3, 4, 5, 6이 있으면 4, 예, 5, 6이고 하나씩 건너서 1, 2, 3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second half 이 뒤에 거가 예,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하고 원래 있던 헤드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을 잘라갖고 뒤에 거를 앞에 헤드하고 연결해놔요. 그리고 요 앞에 있던 거를 갖다가 인터리브 하는 거죠. 네, 그게 개념이에요. 그 그림을 여기 그려봅니다. 헤드하고 이거하고 서로 연결해요. 대신 큐를 잘라내. 요거를 잘라내. 그리고 앞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알고리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컬러 코딩을 해봤어요. 스타가 두개 붙었죠? 좀 어렵다는 얘기죠. 헤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 테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미드예요. 미드를 찾아내는 거는 쉽겠죠. 여기 Q는 뭐 바로 여기 있죠.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 미드를 찾아내는 function을 구했잖아요. 그쵸? 뭐였어요? F. 그리고 P를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전체 리스트가 P니까. 그 다음에 Q의 address는 어떻게 구하죠? 요 초록색이요? 미드는 구했어요. 여기 help에서. 요 Q는 어떻게 구해죠? 첫 번째 노드의 address를 어떻게 찾아내죠? begin, P. 그래서 미드하고 Q는 구했어요. 그런데 이 미드하고 요 오리지널 P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갖다 붙이려고. 그리고 Q는 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리스트를 두 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 미드의 노란색은 요 앞에 있는 3의 색이죠. 그 다음에 3의 그 넥스트는 하늘색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정보를 여기 끊어내 버리니까 여기는 널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Q는 새로운 리스트죠. 여기는 널로 만들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거를 갖다 붙이는 게 문제죠. 요거 초록색 대신에 뭘 집어내야 돼요? 요 하늘색을 여기다 집어내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란색 대신에 뭘 집어내야 돼요? 주황색. 그러면 끝. 요거를 낸 다음에 인터리브 해갖고 끼워넣으면 되죠. 지금 요거는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까지는 뭐 쉬워요. 그냥 부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Q를 떼내고요. 요거를 지금 그냥 before에요, 아직. 컬러 코딩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갖다가 놓은 거예요. 어디어디를 바꿔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붙여봤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죠? 번호. Identify where the color should be updated. 여기 업데이트 되죠? 당연히 뭘로? 하늘색으로.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놔야죠? 또 요거는 요 노란 거는 뭘 갖다 놔야 돼요? 요거. 헤드를 여기다 갖다 놔야죠? 그러면 여기는 다 끝났네요. 그쵸?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널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도 요거에 널이 되죠? 그럼 끝.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늘색은 어떻게 여기를 널로 할까요? 지금 요거 정보는 노란색에 X잖아요, 여기가. 노란 거는 여기 있죠. 노란 거는 미드의 프립이죠. 그 미드의 프립이 뭐예요? 널 포인트죠. 이거 쉽죠? 하나 해결됐어요, 네개 중에.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인큐의 프리뷰는 뭐예요? 퀴의 프리뷰는 널 포인트죠. 그렇죠? 여기서 큐브겠죠. 두개 해결했어요. 그다음 요거를 해결해야 돼. 제가 번호를 붙인 게 이제 나오네요. 3, 4. 제가 이거 여러분들 숙제인데 제가 해버렸네. 이거 여러분들 하세요. 제가 뭘로 다 해버렸어요. Identify, how about them in code? 그 다음에 what color code should be there, must be there, how about them in code? 제가 1, 2번 해버렸네. 숙제 반은 했습니다.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코드를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고요. mid는 begin p next. mid 구한 다음에 요거에 next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next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outline은 제가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advanced operation까지 끝났어요. doubly linked list는 훨씬 더 linked list보다 쉬워요. 그쵸?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